안녕하세요. 수다몽덕 퀴즈스토리 정PD입니다. 오늘은 세종 때 일어난 사건으로 첫사랑과의 간통으로 목숨을 잃은 여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전 관찰사 이귀산의 아내 유씨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린 나이에 여승이 되어 지신사 조서로의 어머니와 인연을 맺어 조서로의 집을 출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서로가 사춘기 나이로 접어들면서 이 유씨를 좋아하게 되었고 유씨 역시 같은 마음이 됩니다. 두 사람의 은밀한 애정 표현은 조서로의 어머니에게 발각되었고 여승을 좋아한 아들은 혼내고 유씨는 그 후로 다시는 조서로의 집에 발을 들이지 못했죠. 이성을 좋아하는 마음을 알게 된 유씨는 더 이상 승려로 있을 수 없어 환속하게 되었고 어찌하다 이귀산의 후처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귀산은 나이는 많았지만 젊은 유씨를 극진히 사랑했고 유씨 역시 남편의 사랑을 극진히 받으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씨는 젊은 시절의 첫사랑 조서로를 아직도 잊지 못했고 종을 시켜 조서로에게 연락을 취해 두 사람은 마침내 재회를 하게 됩니다. 조서로와 유씨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은 먼 친척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씨는 남편 이귀산에게도 조서로를 친척으로 소개하죠. 이귀산은 조서로 집안이 공신의 집안인지라 아내의 친척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기뻤고 두 사람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죠.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예전의 감정이 그대로 되살아났고 이귀산은 마침 병중이었으므로 조서로는 바둑을 둔다며 바둑판을 들고 자주 이귀산의 집을 들락거리게 됩니다. 두 사람은 바둑을 두는 것처럼 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만나서 애정을 확인했고 연애 편지도 주고받죠. 목복의 집에서 만나 못다한 정을 풀기 바란다. 박동문의 집에서 만나자는 암호와 같은 내용이었죠.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두 사람이 애정행각을 하는 것이 들켰고 소문이 나면서 모든 것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1423년 9월 25일 사헌부 수장 대사헌 하연이 세종에게 이 사건에 대해 아뢰며 어찌 처리하면 좋을지 논의합니다. 전 관찰사 이귀산의 아내 유씨와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지신사 조서로가 간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서로가 공신의 자손이고 비록 불륜을 저지른 두 사람이지만 어린 시절의 첫사랑이었으니 애틋함이 지극하여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벌을 내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종 역시 이 사건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지만 당시 시대상에서는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침내 세종이 이들의 처벌을 명하는데요. 삼강 오륜이 엄연한데 지신사라는 직분을 가진 자가 사대부의 행실에 모범을 보여주어야 하거늘 어린 시절 정보는 나눈 여인은 잊지 못하고 음탕한 일을 저질렀으니 죄를 주어야 마땅하지만 그가 공신에 맞아들이며 맞손자라 어찌 무거운 죄를 줄 수 있겠는가. 하지만 유씨는 가만둘 수 없으니 그를 죽여 뒷사람들에게 경계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유씨는 음탕한 여자 명단인 자녀 안에 올랐으며 저잣거리에 3일 동안 세워졌다가 마침내 목이 베이게 됩니다. 그리고 조서로는 관직을 박탈당하고 영일로 귀양을 가게 되죠. 이귀산은 이 사건이 일어나고 9개월 뒤 사망하게 됩니다. 성욕이란 식욕과 같은 것인데 어린 시절 정을 잊지 않고 행한 죄를 죽음으로 몬 것은 내 지나친 처사로다. 세종은 이후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면 이 같은 말을 하며 유씨의 죄를 너무 가혹하게 처리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수다몽덕 퀴즈스토리 정PD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바이바이.
감사합니다.